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 저격수다의 진행을 맡은 영영입니다. 오늘도 멤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조금! 항상 활기 넘치는 저격수다 마음에 듭니다. 네, 저희 주말에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규모 집단 탈북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북한 식당을 운영 중인 종업원 분들이 13명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탈북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사상 최초로 어떻게 보면 훈련된 엘리트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집단 탈북을 한 것으로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한 달 좀 넘었죠. 지난 3월 초에 이제 유엔 8일? 네, 3월 8일이었나요? 그 유엔의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제 전원 전 국가의 이제 의결로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전 안보리 이사회 의결한 게. 그래서 북한의 지난 1월 달에 4차 핵실험,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6차 미사일. 미쳐가지고. 네. 그것들이 미쳐가지고. WMD라고 그러죠. 그 대량 살상 무기. 반경이 한 10,000km에서 15,000km 이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제 미사일 한번 발사 크게 한번 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도 적어도 이제 어떤 대북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시초가 됐는데 거기 뭐 디테일한 내용이 몇 가지가 금융 관련된 것도 있고 화물, 선박, 비행기, 광물, 네 그쵸, 광물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제한되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바라볼 때는 이게 대북 제재 핵심은 중국의 참여 여부였는데요. 중국이 정말 강력하게 제재에 참여함으로써 이 북한에서 운영 중인 해외 주재 식당들이 정말 잘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북 제재의 결과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런데도 또 5월에 노동당 대회를 준비하는 북한 정부에서는 계속 상납을 요구하니까 이걸 못 참은 종업원들이 다 같이 탈북을 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그 충성자금이라고 하죠, 그죠? 네네. 충성자금. 그래서 이번 탈북도 아마 중국이 알면서 모른 척 해준 거다라는 기사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탈북 루트가 보통은 그 제3국을 경유해서 탈북을 할 때 한 두 달 정도 유예 기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3일 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용인 없이는 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서 지금 북한에서 되게 많이 화가 부들부들. 네, 부들부들한 중이에요. 중국이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정신을 차린 거 정신을 아닐까요? 차린 걸까? 아니면 또 우리가 속고 있는 걸까? 잠깐. 아 근데 제가 NK나우라고 해가지고 북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하는데 대북 제재가 강력해졌음에도 중국과 북한 사이에 그 암암리에 거래되는 거는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대요. 그 민간인들끼리. 그렇죠. 암암리에 서로 외국인들끼리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제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한 최근 60년간 계속 지속해왔기 때문에 그쪽이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지하경제 이런 개념이죠. 네네. 그래서 그 암시장 거래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제재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런 정도의 강도로도 많은 북한 식당들이 힘들고 또 그것이 이렇게 집단 탈북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 소식통이 소식통이 아니라 뉴스에서 21세기의 유다 인간 쓰레기라고 하면서 아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항상 나오는 그 여자 여자분이 그분이요. 한복 입으시고. 네. 분노 하늘을 연배 좀 많으신 분 아닌가요, 그죠? 네. 네. 아주 강도와 강력하신 분. 항상 피 끓고 계시는 분. 울분에 가득 차서. 그 외국의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노스코리아 할 때 그분 생각한대요. 아, 네, 조평통 항상 그렇게 이제, 생긴 줄 알아요. 네네네. 조평통 그 항상 대회. 미인이신 거잖아요. 북한에서 북한 친구 되게. 미인이니까 네. 뉴스도 진행하시고. 그래서 근데 저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저는 북한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그 감시 체제가 너무 무섭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3인이 감시를 하고 4인이 감시를 하고 그래서 개성공단에서도 3인 북한 근무자들을 항상 3인, 4인 체제로 움직였다고 해요. 그 중에 서로가 서로를 막 그 체제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게 절대 혁명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해외이긴 하지만 12명, 13명이 한 통속으로 그렇게 마음이 통했다는 거잖아요. 고무적인 일 같죠. 그렇죠. 심지어 그러니까 뭐 꽃잎이나 이런 분들도 아니고 최소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만한 분들. 네. 사상적으로 되게 훈련이 된 분들이라서 이게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큰 것 같아요. 네. 그 감시 체제가 저는 딱 그거를 봤을 때 그 벤담의 원형 감옥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있는 건지 서로 모르는 거잖아요. 어 무서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탈북할래 이 말을 꺼내는 게 사실 되게 맞아. 무서운 일인데, 그거를 13명이 했다는 거는 아마 그 감시원이 처음에 커밍아웃을 한 건가? 그런 생각도 했잖아. 네. 하긴 그분이 제일 중요한 사람일 테니까 이게 제가 신은미가 지은 씨는 뺄게요. 북한 네. 뭐 재미동포 아줌마 아, 북한의 평양의 가당 그 책을 보면은 네 명이 움직여요. 그래서 운전사 그런 다음에 그 신은미 부부 그 다음에 뭐 설명해주는 가이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사실은 보위부 직원이라는 거예요. 계속 외국인들이 아무리 들어왔어도 감시를 하고 보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북한 식당에도 다 한 명씩 있는데 그분까지 협력을 해가지고 탈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심지어 이제 지속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본인들이 했을 거예요. 대북 제재 때문에 특히나 북한에서 허가한 외국 이제 식당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출입이 거의 통제돼 있거든요. 식당이 통제돼 있다는 게 출입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그 식당에 갈 수 없게 통제가 된 거예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오픈이 돼 있어도 네.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몽골이나 중국 같은 경우 음식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 아무래도 조선족이라든가 유사 탈북 그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대북 제재가 강화돼서 북한 식당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그 인과관계가 사실 납득이 좀 안 됐거든요. 식당은 그래도 밥 먹으러 갈 수 있지 않나 했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에 이제 뭐 영사분들이나 대사분들이나 관련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현장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이제 뭐 유관기관 혹은 지인들, 동포들이 많이 이제 만든 식당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 식당을 주요 이제 거점화해서 모든 얘기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돈을 번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달리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그냥 기사를 찾다가 굉장히 의아했던 게 있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정부 맨날 북한인권 하더니 그 집단 탈북한 사람들을 왜 한 달 정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시키냐고 이거는 부품을 아끼고 부품 공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냐 청와대가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음모를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저는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게 그들은 워낙 항상 그래 왔으니까 뭐 예전에 칼기 폭파 사건 있을 때도 뭐 그게 정부의 조작이다라는 거를 아직도 뭐만 하면 정부 아직도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굳게. 그러니까 뭐 그런 비슷한 맥락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탈북 집단 탈북이 되게 주목할 만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고 큰 사건인 게 앞에서 맨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엘리트 분들이고 그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는 외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사상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고 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외국 문물을 접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탈북했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오히려 더 북한 인권 측면에서 발표를 해야만 했던 일 같아요. 그 외화벌이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1호 대북 제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고위층 13명이 동시에 탈북을 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부품 얘기를 반대로 뒤집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과거에 뭐 2008년, 2006년 뭐 대선이나 지방선거, 기존 총선에 있어서도 북한이 뭐 핵실험을 했다, 미사일 뭐 발사를 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집권 뭐 여당 개념이 뭐 우리 우파의 무슨 뭐 새누리당 뭐 과거에 무슨 뭐 몇몇 당이 있었잖아요. 그런 당 개념에서는 이제
북풍을 많이 활용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활용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논평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이제 총선에 어떤 역풍이 불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네. 어떤 대북 제재에 관련된 사항과 정치권, 선거 관련된 사항은 분할해서 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 주신 한겨레 논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논평이다. 근데 그 핵실험,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그거를 새누리당이 북풍으로 이용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그쵸, 게 그쵸 그쵸 그러면은 북한은 그럼 새누리당 편인 건가? 네, 그 자체도 이런 생각도 말했거든요.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은 네. 북한에서 어떤 대남 네. 안보적인 위기의 상황을 이제 초래하는 몇 가지 뭐 상황들 이슈가 메이킹이 됐을 때 그거를 새누리당 보고 북풍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네. 우리 보통 진보나 야권 좌파에서 많이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북한 편인가?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네요. 네, 되게 이상한 거죠. 새누리당이 북한을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네네. 새누리당 만능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더라도 좀 네. 이렇게 모순된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좀 있으면 탈북자까지 정부가 네.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그렇죠. 같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네. 조작했다고. 네. 조작했다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탈북해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식당 운영은 계속 어려워지는데 계속 북한에서는 상납을 강요하고 그래서 이런 경제적 유인이 가장 컸다고 해요. 아무리 잘 교육받고 네. 출신 성분이 북한에서의 출신 성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은 개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또 교훈을 얻어보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식당이 잘 돼도 그 수익금은 나한테 오지 않고 네. 절반 이상이 다 북한 정부로 가는 거고 그렇게 가서 줬더니 쓸데없이 핵이나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 네.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그거는 그러니까 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넘어선 생각을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 네. 근데 한편으로는 북한 붕괴 조짐이 아닌가 내부 붕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대남 적화 통일에 의한 선전을 담당하는 네. 정찰 총국 대자가 되게 어렵네요. 사실 망명을 했었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대남 방송 하는 사람이 네 이분이 정찰 총국 국장 네 이분이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대좌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소장에 해당한대요. 별 두 개 장군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북한 인민군 출신의 최고위 장군이 탈북한 거예요. 탈북자 중에 최고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사실 북한에서 정찰총국장이면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살기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살 법도 했을 것 같은데 돈도 많을 사실. 것 같고. 네.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좀 많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북한이 관리하는 남한 내 간첩 실태. 네, 공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생명을 걸고 하신다면. 네. 근데 저는 그 간첩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간첩들이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적화통일이 만약에 아주 만약에 적화통일이 된다 치면 상상하기 싫네요. 북한에서 가장 먼저 죽이는 사람은 그 남한에 있던 내부 간첩들이래요. 왜냐하면 너네는 한 번 배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배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처단한대요. 실제로 베트남 그 월남전 때도 네. 그랬대요. 왜 그걸 맞아요. 모르지? 나도 아는데. 그 안보 교육 비교만 봐도 90년대 망명한 그 황장혁 노동당 전 비서 네. 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망명하자마자 한 15년, 20년 가까이 계속 이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죠. 네. 2012년도였나요? 이제 총참모국 산하의 이제 정찰총국에서 보낸 이제 암살자 어쌔신들한테 이제 네. 예, 뭐 암살 살해 미수 사건도 하나 있었고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 몇 가지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런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대자도 네. 그런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까. 특히나 정찰총국의 장군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만 첨언드리자면 거기 대자라는 직함이 직위가 우리나라 군 어떤 서열로 따지면 대령이랑 똑같아요. 대령? 대령급인데 어떤 그 조직의 군 조직의 특수성상 일반 이제 군 조직의 방금 이제 말씀하신 소장급 별 두 개 소장급에 해당한다 이 정도. 근데 제가 예전에 안보 캠프에 가서 탈북자 분이 해주시는 증언을 들었는데 실제로 탈북을 해서 신원이 북한에서도 그 뭐 신원 파악을 다 한대요. 네. 그래서 신원이 파악되면 이메일을 보낸대요.
처음에는 네. 협박도 하고 그 탈북자한테 아. 안 돌아오면 너의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것도 보내고 다음에는 회유 너가 뭐 다시 돌아오면 너에게 이런 이런 특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메일 보내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북한에 다 있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북한이 이상해 보여도 할 건 다 하고 뭔가 그 브레인이 있구나.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북한에서 이제 지금 이게 정찰 총국에 포함되어 있지만 노동당 산하의 35호실에서 많이 했었죠.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네. 35호실. 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 대좌님은 인민의 고열을 앞장서서 빨아먹던 분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있다가. 최전선. 우리나라 네. 그게 남파 간첩 보내시던 분이죠. 네.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고위급들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되게 많이 접하고 한드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정말요? 더 잘 보고 더 앞장서서 신 그거 되게 몰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카스 하이트 이런 거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문물을 접하고 안 되겠다 하고 탈북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냥 내 짧은 생각으로 그러면 그냥 사상적인 문제로? 사상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알게 된 거? 근데 그렇구나. 또 대남 사상전을 담당하는 정찰 총국의 장군쯤 됐으면은 사상적으로 정말 많이 무장되어 네. 있을 텐데 저 뭐 서열에서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수청 당할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게 더 맞겠다 그게 더 현실적이야 굉장히 가능성 높고 이게 더 높아 그래서 그분한테 어떠한 치열한 고민이 치열한 고민 끝에 에라이? 대남 행을 결정한 건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인민의 고열을 빨아먹던 앞장서서 빨아먹던 그런 분들이 꼭 그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청 당할 위기로 내려와서 또 남한에서도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저는 좀 친일파 수청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정의가 없다고 말을 하는 일부 세력들처럼 이게 더 정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통일 후에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저 장군이 저런 대우를 받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있어라고 하면은 그때의 정의는 무엇인지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런 거 진짜. 네. 아직 이분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섣불리 말을 할 수 없지만 많은 정보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저희 네. 자유경제원에서 전쟁기념관에 갔었거든요 지난주 용산에 용산에 거기서 무슨 영상을 보는데 김일성이 나오는데 저희는 김일성 안경 쓴 얼굴만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김정은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서 저랑 정민 씨랑 옆에 앉아서 김정은 같다고 막 맞아. 안경 벗은 모습이 안경 벗은 젊을 때 모습이 젊을 때 하는 게 네. 그래서 김정은이 그 김일성 자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펼쳤던 정책을 자기도 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성룡도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김일성 살을 일부러 그렇게 찌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스타일도 그 스타일이고 진짜 똑같이 생겼어. 맞아. 그래서 그 후계자로 낙점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외모가 영향을 많이 끼쳤대요. 그 김일성과 비슷한 모습에 그런 이유는 이게 뭐 많이 소식통통에 듣는 게 네.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일성의 아들 2세 개념으로 본인이 정치를 북한에서 했다고 한다면 집권을 했다고 한다면 김정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약간 김일성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서 마인드 컨트롤을 한 다음에 자기 네네. 정신 승리 네, 네. 내가 김일성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그때의 그 영광을 누리지는 못할 것 같아. 곧 망하지 않을까. 아닌가? 오늘 얘기해본 주제도 역시 곧 망할 것 같다는 약간 징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 저희가 대규모 북한 탈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이게 대북 제재 효과일 수 있고 또 북한 내부 붕괴의 조짐일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북풍 선거 공작 아니냐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좀 판단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돼요.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북한 인권이란 말을 내세울 자격이나 있나 싶은 없지, 것 같아요. 없죠. 그게 만약에 말이 된다고 한다면 북풍이라고 주장하시는 그분들은 네. 본인은 종북, 북한 편이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피아식별 네. 안 되고 있는 저희가 이 다음에 지금 다뤄볼 주제 역시 북한에 네.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북한 제재가 시작된 이래 계속 거의 한 달 내내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뭐 전응한 뭐 죽을라고 기대의 악령 너에게 너의 몸속에 조금이라도 이 조선의 피가 흐른다면은 이 우리의 핵을 자랑스러워해야지 쓰겠냐 축한다 라는 말하면서 뭐 숨통을 빨리 끊는 게 민심 뭐 황천길 제초 어떻게 여기서 이것들이 북한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네. 어이가 없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우리나라의 대남 교류 단체인 민화협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라는 곳에서 전응아 매국 악녀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비난하고 그 민화협이라는 단체는 대한민국 단체인 단체죠. 거예요? 우리나라 네. 단체죠. 네네네. 그 제가 알기로 98년도인가? 1998년도인가? 3당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한나라당하고 국민회의하고 당시 자민련을 포함한 이제 170개 뭐 정당들과 시민단체, 북한 관련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뭐 대북, 북한 입장에서는 대남 어떤 이제 인간적인 교류라든가 협상 테이블용으로 이제 시민단체가 많이 모아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1년 최근 1년 사이에 민화협 관련해서는 이런 뉴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 3월 달에 리퍼트 이제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네. 괴한한테 테러 당한 그 상황이 네. 그때가 이제 작년 3월이었고 작년 네. 네, 민화협 이제 세종문화회관의 조찬 회의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 네. 행사가 민화협 행사였고 그 마크 리퍼트 대사 테러한 김종 죄송합니다 김종인 대표님. 과거에 이제 민화협 회원이었고요. 아. 네. 민화협에 포함된 이제 모 시민 단체 소속 회원. 종북 세력이 네. 좀 많이 있다고. 종북 단체네요. 내부 약간 좀 이렇게 힘싸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 170개에서 200여 개 사회 단체 중에 지금은 다수가 많이 포진돼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한 달 내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막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은 속 시원하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촛불 집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치, 이게 바로 집회 우리의 그 국민의 대표를 상대로 그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 우리 군 통수권자를 상대로 그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 정치인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총선 철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추측만 근데 어떤 활동 범위나 범주 활동 양태를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근접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민화협에서 나온 뭐 이렇게 계획 신년 계획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대북관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지금 북한한테 그 예전에 햇볕 정책으로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주면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거긴 줘야 된다고 무조건적으로 줘야 된대요. 원래 되게 고급진 언어로 써 있었는데 내가 그냥 뭐야 밀가루도 주고 뭣도 주면은 이거 또 이걸로 핵 개발하잖아 이걸로 북한 국민들한테 밥 안 먹여? 뭐 이렇게 제가 화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5.24 조치 이런 거 해제 이런 거부터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 민화협 회장 의장이라고 해야 되나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한나라당 전 이제 대표하셨던 홍사덕 의원께서 지금 거기 계시는데 원래 이제 당 중심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산하는 아마 어떤 매니지먼트라든가 좀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체가. 공동 협의체 개념이다 보니까. 되게 알쏭달쏭한 단체예요. 뭐 대표를 맡았던 분들, 뭐 의장 맡았던 분들은 여당 계열, 뭐 한나라당 계열의 분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사안 사안마다 내는 목소리들은 상당히 종북주의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알쏭달쏭한 단체인데 이런 단체들이 살아있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예 지원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세를 명확히 하든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좌우 균형을 명목상으로 맞춘다는 그 모양새에 되게 우리는 집착을 하잖아요. 네. 특히 균형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네. 맞아. 저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된다는 게 맞는 맞고 동일하지만 그거는
휴전 중이지 않은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지. 그러니까 새는 양날개로 나는데 중요한 건 머리잖아요. 그 머리는 헌법 가치인 거죠. 그럼 그 헌법 가치는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 양날개로 날아야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같이 날아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건데. 네. 리영이가 그렇죠. 그 말을 처음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리영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혹은 보수주의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서로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조상 곧 보완을 할 수 없는 사상들을 자꾸 같이 갈 수 있다고 네. 엮으니 듣기에 좋은 말을 되게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이 진짜 근래 조만간 내부 붕괴로 스스로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런 확신이 있어요. 저는 미국이 그냥 없애버릴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유명하고요. 또 기간을 언제로 보세요? 망할 것 같다는 기간?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통일이란 어느 순간 새벽에 눈뜬 뭐 새벽별 새벽 아침 같다 이런 느낌. 갑자기 눈 뜨면 다가올 것 같은 게 통일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정말 짧으면 몇 달, 1년 안에 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이번에 대북 뭐 안보리 제재 같은 경우에도 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같이 동의를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상에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데 설령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상임위사회에서는 항상 또 북한으로 국가로 인정하고 유엔 가입국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 왔었으나 이번에 북한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실명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국제사회에서도 이거는 한 나라의 국격으로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격 떨어져. 네. 국격으로도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하는 네, 거죠. 네. 국가가 아니라 충분히 이거는 자멸하는 길을 이미 길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런 북한에서 격 떨어지게 비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전 국민이 공통된 의식을 갖고 있어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내 자존심이잖아요. 물론 네. 국가와 나를 일치화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자존심에 국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단결된 네.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 욕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 욕하는 거는 좀 싫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뭐 노무현 대통령이든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든 일단 우리 국가 원수를 욕했다는 것 자체에 자존심 상한 이념 뭐 사상적인 걸 네. 떠나서 네. 네. 어쨌든 당선이 되면은 그 사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그런 유권자들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밀었던 대통령보다 더 많은 수의 국민이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늘 민주주의를 앞세워 말하는 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조선시대에 소론 노론 논쟁이 한참 치열할 때 그 숙종의 아들인 그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네. 왕위에 올랐고 영조를 밀던 그 숙빈의 아들인 영조를 밀던 노론 세력이 경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이 아니다. 대놓고 무시를 하고 됐는데. 경종이 사후에 죽은 후에도 원래 왕릉 앞에를 행차 지나갈 일이 있으면은 말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떠나게 돼 있는데 안 했구나. 왕이 아니다. 딱 지금의 상황이랑 똑같네요. 네, 왕이 아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지금의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라의 왕조가 들었다는.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통치론 이런 개념에서 봐도 국가 운영이 경영 입장이라고 봤을 때 운영이 힘든 상황, 내부에서 반발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 오죽했으면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처장이 북한으로 넘어간 꼴이거든요. 와. 네, 말이 되나 이게? 네. 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계속 탈북자들, 이탈자는 계속 생기고 네. 인민들은 그렇지 않은 인민들은 계속 굶주리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제 생각에는 다스릴 국민이었으면 난 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까? 과연 할 수 있을까? 말 안 들면 죽여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죠. 네, 생각했는데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었으면 네. 이 지경까지 최근에 본 뉴스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요. 최근에 한 일주일 됐나요? 이런 뉴스 봤는데
김정은이 최근에 이제 기쁨조를 네. 170cm 이상, 170cm 이상, 그리고 C컵. 뭐, 예, C컵 이상, 그 다음에 뭐 나이는 뭐 25세 뭐 전후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기준으로 새로 뽑으라고 지시를 해서. 북한에 170 이상의 C컵인 여성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성분들 네. 가루기 가능한가? 네. 아무튼 관심이 다 그런 데 쏠려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저는 자연스럽게 공개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힘은, 권력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뭐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싫어할 국민이라도 있어야 어쨌든 국가가 권력의 기반이 되는 건데 그 생각을 못할까 싶어가지고 물어본 적 있어요. 어느 전문가한테 김정은한테 물어봤다. 여쭤보니까 네. 그분이 하는 말이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대요. 더 굶기라고 힘이 없어야 반항할 힘도 없고 헐 굶겨야 말 잘 듣는다고 그 말을 듣고 아 정말 정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인간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소름 끼친다. 근데 저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아주 만약에 또 만약에 조카 통일이 되면 우리 다 죽겠다. 전 찢겨 죽이겠죠. 너 그때 뭐라 그랬어? 막 이러고 소름 돋네요. 아니면 반대로 가장 먼저 스카우트 제의가 올 수도 있어요. 왜?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생각이 안 스카우트 제의? 왜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쿼트 전제하에 쿼트 전제하에 우리 이렇게 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 한 다음에 내 주변 인프라를 다 털어놔라. 아 간첩으로 활용한다. 그렇죠. 역간첩으로 이중간첩인 거죠. 그러지 않을 거죠? 이 한 번 내 상품이 빠져나가고. 예. 항상 이중간첩 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입이 가벼울 것 같다 이런 네. 네. 아니면 어떤 이제 물욕이라든가 금전적인 이런 거에 쉽게 흔들릴 것 같은 사람을 딱 타겟 유약해 보이는 사람. 그렇죠. 멘탈 좀 유약해 보이고. 저는 강하답니다. 네. 네. 그것도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렇게 사상 투철하게 하던 예를 들어서 황정민도 전향했다. 재관정은 황정민 연구원이 그렇죠. 전향했다. 네. 이게 맞다라고 선전용으로.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 우리 잘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시민단체, 사회단체 국내라든가 국외의 어떤 사항들 몇 개를 비교를 해보면 전향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가장 최전선에. 그러니까. 최전선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은 전향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여러분 똑같이 잘 네.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 없지. 정부는. 네. 장난입니다. 장난이에요.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레알 장난. 저희가 나 장난이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도 총선 이슈를 다루게 될 줄 알았는데 주말에 정말 큰 사건이 터져서 이 이슈를 다뤄봤어요. 이번 주도 역시나 총선이 있죠. 네, 총선이 있죠. 요즘 저희 후배인 그 대학생 포럼 단체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투표는 대학생의 전공 필수 혹은 교양 필수라고. 아, 저 포스터 봤어요. 그거. 나도 네, 봤어. 네. 기발하던데. 기발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 또 어르신들 모두 투표장에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슈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